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약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지금 종합지수는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종목은 굉장히 신고가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날 일이기 때문에. 자, 진짜 그런가요? 네, 신납니다. 정말로 신나요. 저 오늘 그래서 저 종목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지수는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이 17일인데 막판에 기관도 매수 가담하고요. 개인들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코스닥을 많이 매수해서 전부 다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저희 종목이 이게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종목들은 그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거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게 되면 저희 종목은 정말로 급등합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끊임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믿을 리도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신고가 행진하고 연일 폭등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럴지 차트를 한번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자, 외국인들이 보니까 거래소는 지금 막판에 저 아침부터 사면서 막판에 끌어올렸죠. 코스닥도 종가에 끌어올렸습니다. 아침부터 팔다가 종가에 거의 3시부터 계속해서 매수 강력하게 종가에는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팔았다는 거죠, 사다가. 자, 코스닥은 종가에 팔아버렸고요. 제 개인들은 이렇게 돈벌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중장기로 보유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지 않고 들고 와서 수익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기관 역시 코스피 나중에 막판에 가서 매수했고, 코스닥은 아침부터 매수 가담하다 종가에 좀 팔았지만, 외인들이 매수가 강력해지면서 저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뭐 저는 뭐 축에 코트렐 같은 경우에 오늘 상까지 나갔죠. 예, 이게 뭐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양봉에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강력하게 상승해서 신고가 행진해서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아우, 전문가님 나 손실 났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버리네요.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크리넨사이언스도 상당히 나갔죠. 이런 것들이 뭐죠? 예, 미세먼지 수혜주가 정부 정책의 그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을 강력하게 보유하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줬고요. 또 그런데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월 말까지는 반도체가 굉장히 그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금 저점 대비 4.5% 이상 지금 그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그렇게 오늘은 올라가지 못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못 올라갔다는 것은 이두 개의 그 지수를 영향을 미치는 큰 종목들이 상승을 못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면 오히려 역으로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한 결과가 가져오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진짜 지수를 끌어내렸다 그러면 두 종목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많이 오른 거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코스닥이 강력하게 상승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연일 나오고 있었고요. 우선주는 뭐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강하게 상승을 가고 있고요. 한화, 케미칼 우선주도 아마 얘도 지금 상한가를 또 나갔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지금 우선주 장인 아시아나항공이 촉발시킨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나운거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상 우선주도 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우선주가 이제 같이 상한 대한항공 우선주도 굉장히 갔다가 오늘은 다 떨어뜨렸죠. 얘네들은 떨어뜨렸지만 아직도 우선주가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저는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먹거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배터리가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가 아직 그렇게 나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수소차가 강력하게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 대체적으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상하 프론테크죠.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매수 매도하고 이렇게 예, 자꾸 손절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종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나 아니 증권사에다 위해서 종을 치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제 뭐죠? 옷장사가 나간다고 그랬죠? 옷장사가 나가나요? 예, 코엘 패션. 오늘 뭐 휠라는 떨어졌지만 코엘 패션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또 연출했죠. 자, 이거는 뭐 끝날 거 아니다. 더 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옷장사가 또 이번에는 아마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엘 패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기, 종이 목재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 삼보판지가 아직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고요. 태림포장,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지요? 예, 신대양제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는 오늘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도 대양제지도 나갔나요? 대양제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신고가를 했죠. 그 다음에 영풍제지 작은 종목까지도 나가죠. 자, 한창제지도 나갔나요? 모르겠는데요. 한창제지는 못 나갔지만 영풍제지부터 시작해서 대양제지, 그 다음에 신대양, 그 다음에 삼보판지, 그 다음에 태림포장,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예, 실적이 좋아서 가고 있는 종목이 멀티 캠퍼스 같은 것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이걸 못 잡으면 전부 다 예, 큰 수익을 못 내고 예, 결국은 또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예계에서 고소득자를 세금을 가다 때리겠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BJ들이 돈잘 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면서 아프리카 TV가 역시 제가 추가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나갔는데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했던 자리는 여기였으니까 상당히 수익이 컸죠. 그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188%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서 잘라서 못 들고 가죠. 그죠? 예, 나못 들고 간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더큰 수익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안 했지만 부품주들, 장비주들,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주로 뭐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나간 거예요. 볼까요? 실리콘웍스.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를 모르면요. 계속해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죠? 아유, 전문가님 오늘 강하게 나갔습니다. 에로 티베큐. 그죠? 또, 뭐가 나갔나요? 원익 IPS. 아이고, 이거 왜들 그럽니까, 지금? 왜들 이렇게 강하게 나가죠? 예. 그 다음에 고영이라든지, 예, 반도체 장비지들이 이렇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고, 대부분이요, 수익 나면은 잘라버리느라 아우성입니다.
아, 코트레일 같은 경우도요, 우리 연도도 참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수익 안날 거라고 잘라버렸어요. 이격 났다고 잘랐죠.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보입니까? 아,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100%, 102% 났으니까 빨리 잘라야지, 잘라야지 내려오니까 이거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조정이, 단기 조정에 두려움을 갖는, 아니, 정부 정책이라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는데도 자르다 보니까 오늘 안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잘랐는데, 안 잘라야 되는데 또 나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수 방법을 모르고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큰 수익을 못 내서, 그러고서 이제 다른 거 사다 갔다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예,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수익을 내보지도 못하고, 또 상승장에도요, 부실 종목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끙끙끙끙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량한 종목이라고 사가지고 한국전력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또 내려가죠. 그죠? 아니면 삼성생명 사서 붙들고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헤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량주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제가 사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즘엔 뭐 전문가들이 잘 나간다고 그러는 한국 경제 TV도 역시 엄청나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면 큰 수익을 못 내고 결국은 뭐죠?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이격 났다고 잘라서 이큰 수익을 못 먹고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제가 끊임없이 보여준 여러분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자, 여기 사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고점까지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두렵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여러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깎아줄 때 사야 되지.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이 좋으니,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코엔텍을 보세요. 자녀한테 물려주라. 자녀한테 물려주라. 야금야금야금. 지금 이게 뭐, 예, 300%가 넘게 나가면서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내서 매일 단기에 잘라 먹다가 큰 수익 못 내고 결국은 총체적인 수익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의 책을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10개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죠? 대박 내는 종목은 2 내지 3개 종목이고요. 4 내지 5개 내지 4개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이고, 2개 정도는 형편없는 수익이었다. 그러면 실적이 언제부터 그렇게 큰 수익을 냈느냐? 매수에서 3년을 경과한 이후부터 큰 수익을 내더라. 그럼 피터 린치가 부실 종목 샀을까요? 자, 이게 지금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이 언제냐면 2016년 10월 15일입니다. 처음 추천한 게요. 자, 이게 지금 얼마 됐죠? 1년, 2년, 3년이 이제 거의 다돼 가죠. 3년이 돼, 다돼 가는데 지금 300%가 넘었죠. 이렇게 들고 가라고 해도 여러분은 다, 그죠? 단기 이격에, 여기서 이격에 잘라버리고 조정을 달게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불과 이까지 20, 30%에 내가 수익을 깔았는데 뭘 걱정하는 거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는 기업을 매수하면, 더군다나 정배열에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월봉을 보면 이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강력하게 볼수 있는 이런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이큰 수익을 먹는 거죠. 매일 요거 조정해, 그냥 그죠? 월봉 2개 조정해, 월봉 3개 조정해, 매일 이게 팔다가 있죠. 큰 수익 하나 못 누려보고. 그래서 텐베거를 못 먹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보면 투자집계에서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는가를 볼수 있죠. 시간별로 보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요, 매일 팔고 사고 하다가 돈을 못 벌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오늘도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이거 종가에 다 팔아버려요. 내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가야, 그죠? 이게 무슨 매일 팔았나요? 그 5분 봉 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판다고 이게 돈이 되나요?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매일 헤매게 되고, 또 부실 종목 매수하게 되고, 그저 대한전선 이런 거 사가지고 감자 몇 번씩 싸다는 이유로 매수해서
싸다는 이유로 매수해서 두 번씩 감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감자탕을 두 번씩 먹으면 어떻게 깡통 나는 거죠. 그렇죠? 뭐 현대상선은 안 그랬나요? 현대상선 역시 5대1 감자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었고요. 그죠? 대체 뭐 AIBT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 밑에 떨어지는 걸 갖다 이렇게, 아니면 가지도 못하는 종목을 오랫동안 붙들고 와서 여기서 아유 저그마 1,000원짜리 주식 너무 싸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 먹으러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깡통나고 상장 폐지되고 그죠? 삼화 뭐죠? 삼화 뭐예요? 또 뭐? 여튼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수익의 천지 차이가 나르고요. 자, 바이오 종목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레고캠바이오. 와, 신고가 행진을 하고 하죠. 자, 이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또 부실 종목에다 빌바, 뭐? 바이오빌, 바이오빌 이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상장 폐지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종목은 최소한 기술 수출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래야 상장 폐지 안 되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자, 이건 이렇게 되면 깡통 나서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안타깝죠. 자, 어쨌든 수소차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면서 전환을 하고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 보시죠. 자동차의 평화전공인가요? 그럼 얘들이 나가면 누가 한원 시스템도 나가는 거고요. 그죠? 또 만도도 나가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만도가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요. 이럴 때 매수가 담아야 되는데 자꾸 바닥에서 사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 가고 힘들어서 이 떨어지는 장에 자꾸 물타기 쌍바닥이라고 매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또 죽어요. 이걸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쌍바닥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30% 여기서 항복하게 되죠. 떨어지니까 또 더 사죠. 물타기에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물타기는 절대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죠. 불타기를 해야죠.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어떡해요? 본전 왔는데 어떻게 더 사야지? 더 사요? 네, 더 사야 됩니다. 더 샀더니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불타기를 하라는 겁니다. 불타기를 안 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가 자, 예, 한번 보시죠. 얼마나 멋지게 나가는지. 코리아 오토글라스. 아, 정말, 정말 멋지게 삽니다. 또 사고 가면서 수익은 점점 커지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구천에서 헤매고 있다. 부실 종목 만지고 영 아파기만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으로 안내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헤맬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없다가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무료방송을 예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셔야죠. 쳐다만 보고 있을 건가요? 벌써 오라고 제가 계속 이미 여러분이 제 지수를 봤을 때 제가 언제요? 여기서 배팅하라고 제가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거를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붕괴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걸 붕괴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랬나 한번 보시죠. 기관이 초록색 선입니다. 어떻게 했네요? 매수가 담원해서 강력하게 매수 끌어줬죠. 그 다음에 끌어주고 나니까 누가 사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담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또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또다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아래로 배팅해가지고 그죠? 전부 다 아래로 배팅해서 선물 옵션 아래로 배팅했다가 몇천만 원씩 까먹고요. 그죠? 템플턴은 여기서 강력하게 뭐라 그래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매수해라.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거를 이제부터 쇼핑에 참여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난리가 났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계속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서 매일 그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파는 사람들은 쳐다만 볼 수밖에 없고요. 단타에 연연해서 큰 수익을 하나 먹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 올라가는데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휠라가 358% 나가고요. 그죠? 오늘 조정을 했었죠? 조정받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조정받은 거 갖고 뭐가 겁실 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면 매일 헤매기만 하고 수익은 내보지 못하고 이 상승장에 왔을 때 여러분 또다시 헤매서 쳐다만 부실 종목만 잔뜩 끌어왔고 영업이익 못 나는 종목 지금 보고세요. 급등 나갈 때 빨리 잘라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빨리 담아야 됩니다. 안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직도 헤맵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그죠? 예, 불편한 감정만 갖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부실 종목을 빨리 버리고 진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직은 한국전력 가지도 못하는데 한국전력에다 잔뜩 붙들고 잔뜩 사놓고 삼성전력에다 잔뜩 사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에서 나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벌써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못 샀다면 투자 방법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번 장에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여기서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여기서 매도를 강요를 하고 자금 확보합니다. 자금 확보. 이제부터 쇼핑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는 역시 또 헤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은 내용이라면 예,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 점에 어떻게 써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어제도 제가 제이 콘텐츠를 사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조정받았다고 여러분은 실망할까요? 아니잖아요. 더 들고 가야죠. 이제 시작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좋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 보유해서 그죠? 수익을 키워야 되겠죠. 종목 좀 돌파하냐?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를 피라미딩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떨어지는 데 붙들고 있다가 손실이 크게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무료 방송 준비하는 걸 맞이하고요. 내일 오전에 역시 X1에서 또 무료 방송을 하니까 여길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x1.co.kr 이렇게 쳐서 템플턴을 예, 템플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배워서 여러분이 이번 장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